제가 이 근처 살았었어요. 고등학교 네. 때, 중학교 때. 네, 이 근처 산 곳을 다시 와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세상은 앞서 나갑니다. 세상은 발전합니다. 약간 우리가 뒤로 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살던 이곳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겠죠? 나라가 좀 더 나아지려면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보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셨죠? 아리백. 알고 있어요! 달걀 200개인가? 아니에요. 아이 200개가 아니라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셨죠? 제가 5년 넘게 강연을 하면서 아리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 덕분에 전 국민이 아리백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복지면 복지, 노동이면 노동, 경제면 경제, 행정이면 행정, 심지어 환경, 에너지, 기후위기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세계 10위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경상도 함원분이세요. 어릴 때 5살 때 피난 가셨대요. 논두렁에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 그 사이로 피난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 키우시느라고 우리 남동생 의대 보내고 저 대학 보내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머니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로 퇴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명박의 4대강, 지금 4대강이 녹조라떼로 오염되어서 우리 밥상 위에 독성물질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4대강 엉망이 된 지금 이 4대강을 그대로 오염시킨 데 있다. 4대강 재자연화, 다시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그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요! 윤석열! 우리가, 저는 반성했습니다. 2007년 저는 뭐 했던가? 2007년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토에 젖줄인 4대강을 그렇게 파괴한다고 할 때 환경운동가였던 저는 뭐 했던가?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뽑는다면 우리 앞에 10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2007년 이명박을 막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금빛 모래와 흐르는 저 맑은 강물이 녹조라테로 막가 망가지고 그 옆에 쌀, 배추, 무가 독성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거리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4대강을 원상태로 되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리백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0개의 대기업들이 유럽에 있는 850조를 굴리는 그 막대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재생에너지가 몇 퍼센트이냐? 우리는 재생에너지 100% 선언했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몇 퍼센트이냐?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OECD 꼴찌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배나 올랐습니다. 와! 저희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재생에너지 가짜뉴스,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얼마나 가짜뉴스로 공격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서 만년 2% 재생에너지 비중 이제 8% 이상,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때, 미국에 수출할 때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낼 판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보호 무역주의가 판치는 이때 재생에너지 100% 선언하는 거, 기후위기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무식하는 걸 용감하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심판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천만 촛불로 우리가 탄핵한 그 정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와서 뻔뻔스럽게 우리에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저런 후보를 내세워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망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망칠 저들에게 정부를 내어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역사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저희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런 자를 검찰총장에 앉히고 저런 자를 감사원장에 앉히고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 조작이라고요? 여러분, 월성원전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적자만 반복해서 8,800억 적자를 낸 원전입니다. 원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심지어 체르노빌 원전 안전 기준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나서 강화된 원전 안전 기준도 미치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수명 연장 불법적으로 한 것이 들통나서 2017년 2월에 행정법원으로부터 수명 연장 허가가 취소된 원전이었습니다. 그런 원전을 누가 계속하라고 하든 한단 말입니까? 그런 원전을 중단시킨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 장사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최재형 그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치 장사하는 저 사기꾼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G10에서 글로벌 5, G5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위기에 강한 대통령 이재명!
실적으로 보여주는 대통령 이재명,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